자, 여러분, 국가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이제 평했죠. 이제 너무 좀 쉬워서 사실은 이제 변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험생들이 또 시험, 쉬워진 시험에 맞춰서 또 공부하는 추세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깊게 공부를 잘안 하죠. 사실 저희 1200제, 뭐, 솔직히 좀 과했죠. 뭐, 800제나 400제 본 사람들이 위너다. 중상위 직렬. 이 중상위 직렬은 한 95점?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상위 직렬은 95점이나 만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끝낮은 직렬은 90점 맞아도 아주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응시자의 대략 한10% 정도는 만점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이 문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쉽고 단순해요. 그런데 근현대 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현대 쪽이 9문제, 45%. 그다음에 그 이번에 또 이제 특히 그 선사, 고조선, 초기국가 있죠. 여기서는 문제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뭐 문제가 이렇게 쉬우니까 뭐, 솔직히 이제, 80점 이하, 80점 포함해서 80점 이하는, 거의 뭐, 오랑캐 수준이다. 뭐, 거란족, 여진족, 외국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밀던, 뭐,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이신데, 자, 여러분, 한능검은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 공시는요, 그게, 그, 16년인가 국가직에 나온 게 마지막입니다. 그거 제가 엄청 밀었죠.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맞으셨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선어학회, 조선어 연구에 엄청 밀었죠. 조선어학회는 그래도 작년에 법원직에 나왔죠. 조선어 연구에 나온다니까, 단독으로. 자, 이번에 나왔죠. 제가 웬만하면 뭐 수업 시간에 한번 슬쩍 이야기한 거 가지고 제가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 전안 합니다. 그두 문제는 최소한 제가 늘 밀던 문제. 잘안 나왔는데, 최근에 잘안 나왔는데 나올 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제 고난도 문제는 없어요. 고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면 전근대사는 요즘의 트렌드가 그래요. 제가 진짜 90점만 목표로 할 거면 사회경제 아예 버려도 된다고 했죠. 요즘에 사회경제 잘안 냅니다. 이번에도 이 사회경제 파트가 딱한 문제 나왔습니다. 2번 문제, 고려의 경제 상황 묻는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파트가, 요 문화 파트는 정상적입니다. 세 문제 나왔습니다. 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으로 가면 개화기가 이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3번, 4번, 6번. 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이번에 무려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문제가 물론 이제 쉽지만 엄청 쏟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인상적인 문제. 제가 봤을 때좀 인상적인 문제는 8번. 8번 기본창의 난. 참 간만에 나왔죠. 참 간만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니은에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자, 이 아버지가,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입니다. 신라사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왕위계승 분쟁이 785년에 있었죠. 원성완, 김경신한테 밀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한 그 김주원, 이 김주원이 김원창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다. 간만에 김원창의 난을 단독 출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이게 이제 뭐늘 나오던, 그 병자호란, 맨날 나오던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순서나열 문제는 10번과 14번 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순서나열 문제 치고는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이신데, 자, 여러분, 한국사 탑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익산미륵사지 석탑하고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이번에는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정말 간만에 단독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하는 건 맥힌 문제죠. 제가 모의고사에 익산미륵사지 석탑만 정말 여러 번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에 그 강주의 정변, 지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22년에 나오고, 이번에 24년에 다시 나오고, 16번 문제가 그 현종 묻는 문제죠. 자, 현종도 제가 늘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올해는 현종 아니면 강감찬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현종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그 서긍의 고려도경, 서긍의 고려도경, 그거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조선어 연구회인데, 뭐랄까 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뭐 적중이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직과 지방직이 뭐 출제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 다음 이제 뭐 난이도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지방직도 뭐라고 할까 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것보다 어려워도 뭐 한 문제 반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는 그냥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준비하고 근현대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매우 평이하고 깔끔하게 나온다. 됐죠? 자, 그 4월 1일부터 우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다 넘겨놨는데 이번 국가직이 쉬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다시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일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는 지방직을 좀 차분히 좀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